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그렇게 노예 생활을 시켰냐 이런 얘기예요. 예. 네. 그리고 왜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예. 네. 맨날 벌 받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예. 네. 그렇게 사냐라는 질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답변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자, 이런 질문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잘 살아야죠. 이런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해 주실 겁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준다. 하나님이 복준다. 예. 네.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확실한 답변을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잘 살았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맨날 고생이야.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절대로. 다 핍박받고 다 맞아 죽었습니다. 네. 누구들한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 자, 이 복이 뭐게, 복? 그래서, 그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몰라.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잘 믿으면 하나님이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사랑 많이 해서 잘 살게 해준다. 그 무슨 생각이요? 조건적 생각이에요. 그 조건적 생각. 그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줘서 죽인다. 그 누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믿는 신앙을 사단의 거짓말을 즉 사단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야 라는 사단의 핵심 교육 목표예요. 그게 네. 그래놓고 사단은 어떻게 해?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을 믿자 말자 어떻게 잘해줘. 여러분,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었더니 돈이 왜 그렇게 잘 벌어지는지. 그러면 또 이제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덩달아서 보세요,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사업이 얼마나 잘 돼요.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오해시켜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사단이 해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진짜 하나님,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아도 은혜를 더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단이 분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철저히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다가 자,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몇 억을 헌금을 했고 내 일생 동안에 교회에다가 피아노도 사줬고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교회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천국은 그 사람들에 의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 갑니까? 하나님 말 잘 들은 사람, 율법 잘 지킨 사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 저는 대한민국 기독교 행사 중에 아마 제일 큰 행사일 거예요. 매년 하는 행사 중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런 큰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3주 동안 21일까지 매일매일 아주 그 1년 동안 안에 하루에 한 분씩을 모셔가지고 그 1년 동안 가장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해온 사람, 그래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래서 온 세계 퍼져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다 방송하고, 그래서 그 기도회에 나가서 간증을 하면 수십만 명, 백만 명도 보는 거예요. 몇 년도인가. 나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고, 제가 참 수심이 가득해졌어요. 왜냐면 이런 간증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회수를 보면 이런 간증이 제일 조회수가 높아.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간증만 다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간증도 많아요. 결혼을 하게 됐다. 근데 남편이
유학을 갔다. 남편이 유학 간 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하던 공부는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갔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런가,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려나 그랬더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그랬다. 그래서 자기는 반대했다. 근데 남편이 나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일생을 살 작정이니까 당신도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곳이 이렇게 살기 좋은 줄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좋은 줄 알고 갔다. 자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남편 보고 한국 가자고 바가지를 맨날 걸었다. 남편 잠도 못 자도록. 그래서 남편을 진짜 괴롭혔다. 그랬더니 덜커덕 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막다 죽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도 남편과 함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줬다. 그래서 선교사가 됐다. 그래 지금 선교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일반 평신도들이 아멘! 또 이런 이제 이건 진짜 참 놀라운데,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믿는 집안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사업도 크게 잘하시고,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했다. 근데 사업이 잘안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어떤 때는 주일 예배도 빼먹고, 그랬다. 그랬더니 사업이 더잘안 되더라. 그러니까 더 힘드니까 더 예배도 잘못 나가고, 그래서 사업에만 몰두하다가, 어느 날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엄마가 말했다. 우리가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니까 자기들도 아버지 따라서 나가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잘안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됐다.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교회 잘 나가야 된다. 잘안 나가면 더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큰딸인데 너는 꼭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때부터 겁이 나서 교회 열심히 댕기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럭저럭 살게 됐다. 살게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을 수밖에. 뭐 때문에 댕기니까? 안 댕기면 벌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재미가 없어. 그래서 슬금슬금 안 나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쓰러지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교회를 자꾸 빠지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지 않냐.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고, 교회를 다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 교회 잘 나갈게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댕기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낫더라. 자, 그러다가, 진짜로,
여러분, 무서워서 나가는 교회가 뭐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안 나가면 벌 받으니까. 아빠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고. 그래서 또 안 나가지더라. 억지로 나가니까 너무너무 싫더라. 그래서 또 안 나갔다. 어머니가 어느 날 쓰러서 툭 돌아가셨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됐다. 지금 아프리카 어디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기 사람들을 선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칠까? 네? 안 믿으면 죽을 줄 알아요. 네?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복을 준다. 지금 여러분도 다 기복신앙에 젖어 있어. 잘 믿으면 복 주고 안 믿으면 벌 준다. 그렇죠? 그게 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여러분도 세뇌가 돼 있어. 그렇죠? 예. 네. 그 이거를 거꾸로 돌려야 돼, 여러분은.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여러분은 유전자 켜지기 힘들어.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진선미가 없어요. 왜? 내가 잘해드리면 내 사랑하고, 뭐 그게 무슨 진실된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이기적 하나님이지.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예. 네. 채찍 맞으시고, 맨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절벽에 밀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떻게 사셨어? 가난한 집에 목수로. 그럼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잘 사는 것은요, 이 마음 속에서 잘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예. 자,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고, 그럴 때 내 마음 속에 천국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인 분으로 믿으면 사단은 또 내 생각대로 어떻게 그렇게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 잘, 교회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또 사업이 잘 되네. 그 사람들은 사업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사업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는 입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살고 못 산 거는 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천국이 네 마음 속에 이루어지고 그 의를 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르시면 뭐가 오라요? 조건적 사랑은 옳지 않다. 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나를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지. 조건 있냐? 없지. 왜 죽었지?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이 의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자, 그래야 그 사랑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이지. 그게 진짜 선한 거지.
내 말 잘 들으면 잘 봐주고, 내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그게 선이에요? 그게 아름다워요? 아니지. 그게 진실된 사랑이에요? 아니지. 예. 네.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예.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의라는 건 뭐예요? 의라는 말은 옳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고 깊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려 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 우리 인간은 뭐를 만든다. 그러면 뭐 하려고 만들어요? 써먹으려고.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려고. 내가 만들면 이 내 만든 것 때문에 내가 뭐예요? 편해지려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창조 목적이 뭘까? 써먹으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행복은 뭐예요? 사랑 주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을 어떻게 주려고 사랑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은 뭐를 만들면 그 내 만드는 것이 나를 어떻게 나를 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해. 만들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 자기가 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섬기기 위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를 왜 만들어? 나는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생각은 없다.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도리어 거꾸로입니다. 너희들 생각과는 거꾸로야. 하늘과 땅 차이로 거꾸로야. 거꾸로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왔다. 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나를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대속물이란 게 뭐예요?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대신 완불한다는 말이에요. 네. 무엇을? 죄값. 그 죄값은 뭔데? 죽음. 너희들이 갚아야 될 죄값, 너희들의 죽음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책임지고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리려고 왔다. 박수. 네. 네. 철저히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사랑. 자, 철저히 사랑. 저는 그 구약 시대에 사랑이란 게 별로 안 통하던 시대, 그 율법 시대.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사랑이란 말이 별로 안 나와요. 맨날 무섭지. 근데 사랑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맨날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그 선지자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닮아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이 맨날 사랑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이냐, 이게 문제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탁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뭐를 시킵니다. 아시겠죠? 뭘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 식물,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다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담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 이름 붙이라는 거지.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가 붙여야지, 이름을. 이름을 붙이고, 네가 뭐예요? 관리하라 그래. 여러분, 그, 이름 붙인다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 붙여야 돼? 아버지가 붙여야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모든 동물들, 이런 거를 아담 보고, 네 생각대로 붙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야. 내 시킨 대로 합니다. 안 하면 혼날 줄 알아요. 자유가 없어.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모든 선택 주는 것은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무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생명과 나무다. 하나는 선악과 나무라 그러지 마세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 수 있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그래서 원어 성경은 th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식이냐, 생명이냐. 생명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살래.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뭐가 옳고 그런지 네가 지식적으로 판단해서 네 마음대로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다. 이거 너희들이 결정해서 너희들이 살래. 이 말입니다.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기가 만든 아담과 이브가 무엇을 선택하길 바래? 이 지식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생명을 선택해. 지식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나무 두 개를 만들어. 하나님이 인간이 지식, 생명보다는 지식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지.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만 봐도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정신 똑똑히 차리고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아담, 네가 알아서 해. 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이게 번역이 아주 좀 구식으로 해가지고 뜻이 확 다가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각종이란 말은 그 나무 종류가 아주 많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의 두 그루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나무도 많았다. 그리고 한 가운데 예, 이제 생명나무와 보세요. 선악을 어떻게 알게 하는 나무. 자, 여기 보시면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 The tree of 뭐예요? Knowledge. 지식의 나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를 아는 알게 한 나무, 무엇이 선이냐 그리고 무엇이 악이냐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벌써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부터가 이게 틀린 말이에요. 선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하나님이 선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어떤 전문 율법사가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래, 예수 보고.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느니라. 그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그래서 그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야.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또 선과 악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미 생명을 떠났다. 생명을 떠났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으로 왔다. 그 조건적으로 따져보자, 이거. 그래서 인사 잘하면 선한 거고, 인사 안 하면 뭐예요? 악한 거. 말 잘 들으면 선한 거고 말 안 들으면 악한 거.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 수준에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학문적, 지식적, 무슨적이 아니야. 하나님적은 아니야. 그래서 그 지식의 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생명을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오직 뭐 누구만이 고칠 수 있게 돼?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어야 돼. 생기가 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밖에 고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현대의학은 그 하나님의 사랑 생기의 존재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하고 유전자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된다? 우리가 고쳐야 된다. 우리가 의사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 없어. 그런 거예요. 지금도 모든 인간은 지식의 나무에 깊이 중독돼 있어.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 아,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명의학이고, 예? 사랑의학이고, 영적의학이고, 병원에서 이상구가 교육받은 의학은 지식의학, 학문의학, 인간의 기술의학이지 생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학이에요. 아직도 오늘날도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지식적으로 가요. 가서 안 되니까 그렇죠. 아, 안 되는구나라고 할 때 드디어 생명을 찾아. 그게 뭐하고 꼭 같아요.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보려니까 뭐예요? 아, 나는 안 되구나. 나로서는 가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로 오듯이. 지금 의학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은 일찌감치 율법적 지식의학의 지식의학을 포기하고 어디로 오신 거예요? 영적의학, 생기의학, 뉴스타트로 오신 거예요. 저도 그 미국에서 그 의사로서 아무리 치료해봐야 내 병도 내가 치료하지 못하는 거야. 그 15가지 있던 전식이니, 뭐, 역류성 식도염, 뭐, 머리 맨날 빠지고, 여드름 맨날 나가지고 곰고, 예. 이런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뭐, 무좀 하나도 못 고쳐. 여러분, 무좀은 왜 생겨요? 곰팽이가 썰어서 그래. 발가락 사이에. 왜? 면역력이 약해진 거예요. 면역력만 강하면 곰팽이가 못 살아. 전식은 왜 생겨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에서 뭐 먼지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하면 뭐예요? 아, 나쁜 거 외부에서 좀 들어오는구나. 아, 걱정할 거 없어. 들어오면, 안에 들어오면, 가려내가지고 죽일 놈 죽이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몸이 과잉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두려워지면 어떻게 돼? 과잉 반응을 해요. 알레르기라는 것은 우리 몸이 과잉 반응을 한 겁니다. 뭐가 약해서?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을 강하게 해줘야만 천식도 낫고 알레르기도 낫고, 예, 무좀도 낫고 그래요. 간단해. 그러면 면역력을 강하게 하려면 뭘 받아야 돼? 예,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져야 돼. 그래서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곰팡이 죽이는 물질을 빨리빨리 생산해서 그러면 금방 나버려. 저는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있었어. 전식 환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약 아무리 준다고, 약 주는 것은 뭐 주게? 전식은. 뭐가 좁아지는, 갑자기 좁아지는 병이에요? 기관지가. 기관지가 널찍하면은, 공기가 쉽게 통과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 공기가 들락날락 하기 힘들겠죠? 그럼 무슨 소리가 나? 이게 천식이에요. 그럼 숨 잘 쉬다가 기관지가 잘 넓게 잘 있다가 갑자기 뭐예요?
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돼요. 미칠 지경이에요. 그때 뭐요? 공기 중에 뭔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먼지가 났다, 뭐 꽃가루가 날라왔다. 이러면 막 면역력이 약했다. 이게 뭔가 들어오다 나쁜 게 과잉 반응. 그러니까 과잉 뭐요? 과잉 보호 반응이에요. 그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면역력이 강해지면 뭐 먼지 좀 들어오네. 얼마나 나쁜지 보고 알아서 들어오면 죽여버리면 돼. 그러니까 몸이 차분하죠. 강한 사람은 차분해. 여러분 태권도 7단에 유도가 5단 정도 되면 깡패 나부랭이들이 와서 찝찝거려도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차분해요. 네. 난리를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약한 사람. 와, 당신 뭐야, 뭐야! 뭐, 이 사람.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이 생기고 그것을 알고 그것만 받으면서 살아봐. 그런데 네. 너희들이 그 생기를 존재를 부정하고 생기를 부정하는 방법 중에 제일 우수한 방법이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조건적 사랑은 진선미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뭐 암 걸리면 금방 무슨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암을 주셨을까? 특히 여러분, 목사님이 암 걸렸다. 입장 곤란합니다. 교인들이 수군거려. 목사님이 죄가 많은 모양이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당한 것처럼 당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 이 사람은 막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막 착하고 부자면서 막 불쌍한 사람 잘 도와주고 막 사람들의 막 존경의 대상이 됐어. 이야, 천국에 있다면 저런 사람은 갈 거야.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병이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착한 줄 알았더니 죄가 많구만.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죄 지은 거 없다고. 있어. 죄 지은 거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병 줄 리가 있냐? 아니라고! 웃기지 마. 참 너 참 위선자네. 우리는 너를 참 그동안 잘 봤는데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꿍꿍이로 남모르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어. 이제 불어. 불 거 없다고! 이 사람이 누구게? 욥입니다. 욥은 착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욥이 병이 들면 주위 사람들은 전부 뭐라 그래? 죄 지었다. 죄 지었으니까 벌 주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조건적인 분. 그런데 문제는 욥도 조건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욥기의 내용은 그러니까 욥이 너무 혼란스러워. 자기가 볼 땐 자기는 나쁜 짓 한 거 없어.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이유예요 도대체?
내가 뭐 죄진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답변해 줄 수가 없어. 왜? 욥이 너무 착하게 사니까.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욥은 이 세상에 참 모범적인 사람이야. 아. 그래서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단은 이 지구는 내가 다 장악했다. 이 지구는 내 거다. 모든 사람은 내 사람에게 내 생각을 주입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뭐예요? 믿게 했다. 사단이 성공했어. 그러니까 욥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은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믿고 살아?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욥도 착하게 살았어. 진짜로 착하게 살았어. 그 욥은 무슨 주의예요? 율법주의지. 율법주의로 살아봐야 끝까지 살아봐야 절대로 견딜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욥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사단 보고. 이 세상을 네가 다 정복했다고? 아닐걸? 혹시 욥이라는 사람 아느냐? 사단이 뭐라 그래? 알죠? 그 욥? 그래서 하는 거. 그 욥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런 사람이 없지. 너는 욥을 정복 못했어. 이제 사단이 뭐라 그래? 하! 그거야. 근데 사단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오리까? 까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게? 하나님 당신이 욥을 어떻게 부자가 되도록 해줬으니까 욥이 잘 살죠.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지. 왜? 착한 일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 벌 주니까.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잘 보호해주고, 뭐, 소나 양, 뭐, 임신도 잘하고 새끼도 많이 낳고, 그게 재산 아니고, 그때는. 그러니까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재산 다 뺏어보세요. 재산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할 줄 압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다 잘 알아야 돼요. 욥기가 얼마나 깊은 책인지. 저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욥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뭐 욥기는 인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사단 하나님 뭐냐 그러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자 욥을 두고 전쟁이 벌어졌어. 아시겠죠? 욥은 내 사람이야. 사단은 천만에요. 욥은 내 사람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지구의 운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욥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욥을 부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욥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럼 우리 한번 보자. 욥은 누구의 사람인지. 탁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단이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재산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죠? 예. 홀딱 망하면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예. 이 사단 얘기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곳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사단과 이렇게 하나님의 뭐 대화가 등장하고 이거는 굉장한 책이에요. 사단에게서 그러면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사단 네 손에 다 붙여. 그러면 욥의 재산 네가 다 알아서 한번 해봐. 그렇지만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갑자기 욥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이. 사단이 이런 이런 아하 욥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욥 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재산 많이 불려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지. 그럼 네가 한번 재산을 다 없애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재산을 다 뺏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재산이 다 날라가 불이 나고 난리가 나고 뭐 태풍이 불어서 뭐 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호하하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아무것도 없이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기에서 욥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주신 자는 여호와 맞아. 그런데 사단이 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하나님 빼앗았어요. 네. 사단이 빼앗았어요. 그거를 욥이 몰라.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욥은 몰라. 요게 문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의 결과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는 거기서 일어나는 결과지. 하나님이 무슨 뭐 벌 주고 뭐 이런 것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빼앗은 자,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은 줘놓고 빼앗는 적 없습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아 재산 필요 없어. 적어도 요번 여기서 자기에게는 돈보다는 재산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단이 하는 말대로 자기가 사단이 나는 욥을 정복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그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패배 선언을 안 합니다. 안 해. 나 졌어. 이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 또 회의가 있을 때 사단은 거기에 또 갑니다. 또 나타나. 또 나타났다는 건 무슨 말이요? 나는 지구의 대표요. 지구는 내가 뭐예요?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나는 지구의 대표로 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어. 그거는 사단은 패배를 승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너 이제 욥 봤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는 재산이고요. 재산쯤은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몸에 병을 주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단은 지금 그 하늘에 있는 그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지구를 장악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덜먹거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장악한 거 아니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 너한테 완전히 굴복한 자가 아닌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 사단은 욥 웃기지 마세요. 그래서 부자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좋아했고, 그런데 이제 사단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욥은 항복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아직도 지구는 내 거예요. 왜? 아, 욥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건강, 욥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다. 가,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지구를 누구의 소유가 아직 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구라는 것은 이 세상은 사단 네가 완전 장악한 것 같지만은 아니다. 지구는 아직도 내 거야. 욥을 봐. 이래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암이 생기고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런 것도 다 그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일 개인 개인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병이 안 낫더라. 그것도 거기에서 내리는 결론일 수 있어요.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뉴스타트 잘한다고 낫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죠.
한번 재발하도록 또 해보세요. 하나님 믿나? 그러니까 내 몸, 내 건강이 하나님보다 뭐예요?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뉴스타 잘해서 좀 낫는 것 같았다가 또 재발해가지고 턱 하면 아이고 뉴스타트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 속에서 구원해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끝까지 믿는다. 그 믿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사단은 온갖 짓을 다 할 것이다. 욥기를 보고 그거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제발 사단에게 속지 마라. 내가 너를 너에게 관심이 없고 뉴스타트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고 뉴스타트를 열심히 해도 안 났다고 해서 아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야? 너는 사단의 차지가 돼. 욥이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의 병, 그것도 피부병. 그럼 병 중에 피부병 이거 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막 가렵고 막 아프고 따갑고 막 우리 어머니가 탁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피부병이 걸렸어. 와, 미치겠대요. 그래서 막, 온 몸에 연고를 바르고, 막 이게 막, 안 낫는 거야. 뉴스타들 그렇게 잘 하는데도. 생기를 얼마나 잘 받아요, 제가.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7, 8, 14개월을 죽을 뻔하고 고생했습니다. 그 11월 달 되니까 희한하게 뭐 약도 없어. 피부과 가니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대. 그러면 처음에는 옴이 올랐다. 그래서 옴약을 막 옴약 아무리 발라도 안 나. 근데 이게요, 미치는 게. 이제 잠이 싹 들라 그러면, 갑자기, 전기 충격을 주는 것 같이, 따끔하게 아파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가려. 그리고 또 이제 자려고. 아! 미치는 거죠. 아, 그때 왜 그런 병에 걸렸을까?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너무 미안해. 온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어머니를 잘 돌볼 수가 없었다는 것. 그 92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 막 죄책감, 효도를 못했다는 거. 그게 아마 굉장히 유전자를 껐던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이상구가 믿음이 좋다. 이제 그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상구 이 자식,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 엄마 잘 돌봤어? 부모를 잘 공경했어? 죄책감. 그래서 참,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져봐야 돼.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이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이러니까 욥이 3일째에 가서 포기합니다. 여기 욥이 인내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그 생일조차도 밉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건 누구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한다고 직접 얘기하려니까 겁나서 못하고 생일을 저주했대. 나의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아, 남자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마음도 그러했다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 생일.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죄 없는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러고 하나님을 마음껏 퍼부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퍼부어도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에 가서 욥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나님을 막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의롭지 않는 것 같아. 그 말까지예요. 아니 인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얼마나 착해서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이런 대접을 하냐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욥아 너 스스로 의롭다. 네가 옳다 하려 하여 나를 뭐라 무례하다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그동안 욥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욥아 너 있잖아. 네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나를 똥 만들고 있다. 이 말을 여러분 이 말을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말을 하고 난 직후에 욥이 그러네를 깨달아.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욥이 그런 욥이 어쩌다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시인하게 됐을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욥기를 철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욥기의 틀을 딱 세워야 돼. 아, 욥처럼 뭐 인내하셔야죠. 천만의 말씀. 욥 인내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 욥이 드디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어. 하나님 얘기를 잔뜩 했는데 다 자기 말이 틀렸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적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군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괴롭혔을 리가 없네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때까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지식적으로만 알았다. 율법적으로만 알았다. 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하나님 보입니다.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이 자연을 보고 와서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기린도 뼈를 먹이시고 그렇죠. 연어도 연어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거북이가 오키나와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한테 잘 안 해줘도 하나님은 그 동물에게까지 뭐예요? 다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하나님인 줄은 모르고 자기는 길 가다가 젊은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혼쭐을 내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율법만 알았지 은혜를 몰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들다 보면 이 안에 성경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참 놀라운 책이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은 절대로 욥이 너무 쓸게 회개해.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깨달았어. 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창조주야. 너희를 사랑하려고 만들었어. 그래서 봐, 사자가 배가 고프면 그 사자가 먹을 수 있도록 그 다 내가 하는 거야. 까마귀 새끼가, 까마귀 새끼 거정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새 중에 제일 보기 싫은 새가 무슨 새요? 까마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새야. 그 꼴 보기 싫은 까마귀 같은 새도 내가 돌본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이 그냥, 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 뭐만 알았어? 율법만 알았어. 여자 쳐다보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욥이 31장 가면 욥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렇게 이쁜 여자가 많이 지나가도 내가 쳐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안 쳐다봤습니다. 왜 안 쳐다봤나? 쳐다봤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이 저 묵사발 됐을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여자를 내가 안 쳐다봤는, 봐서 하나님 나를 복주고, 부자로 해주고 잘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안 쳐다봤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해 못하겠대. 그 욥은 자기가 잘 살고 복 많이 잘 사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도 들먹이고, 비가,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다 비를 내리시고, 그 사랑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욥이, 내가 율법만 알았지, 도덕률만 알았지, 사랑을 몰랐구나. 그래서 율법만 귀로 들었지. 이제, 이 세상을 다 둘러보니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아래 있구나. 눈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환한데 우리 속에 악령이 들어오면 그게 안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도해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악령을 몰아내 주시면 그제서야 계속 바랬어. 그거를 드디어 느끼기 시작하고 깨닫게. 그러므로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회개하란 말 한마디도 한 거 없습니다. 욥기 전부 통틀어 봅시다. 회개하란 말은 누가 했게? 욥의 친구들이 한 거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병을 걸린 거야. 그 죄를 풀어 빨리.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욥이 회개하는 건 뭘 회개합니까? 욥은 여자도 쳐다보지도 않았어. 이쁜 여자 쳐다보는 게 죄라면 저는 감옥 없을 것 같아. 아시겠죠? 뭐 이상구 박사는 아니 밖에 나가서 안 봐도 앉아서 TV만 봐도 뭐야? 와 이쁘더라. 그럼 그게 죄래요. 그래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거는 이상구가 이렇게 뭐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그래 싸봤자 이상구의 본성도 뭐 어떤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야. 죄라는 것은 본성을 얘기하는 거지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욥 생각에는 쳐다보면 죄고 안 쳐다봤으면 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가 안 쳐다봤기 때문에 의인이래. 자기가 죄인인 줄은 몰라. 그러니까 십자가 그렇죠. 은혜 이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이런 완전한 인간이야 이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럼 욥이 회개하는 건 뭘 회개한 거예요? 욥은 회개할 게 없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어. 회개할 게 있었는데 그 회개할 거는 몰라. 뭐를 회개해야 될지. 욥이 회개할 거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뭐 잘못한 거, 율법 안 지킨 거. 그거는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제 친구들은 자꾸 그걸 회개하라는 거야. 없는 죄를. 그 욥은 진짜로 없어요. 근데 욥이 회개한대. 이게 이제 진짜 회개야. 이 회개가 무슨 회개요? 와,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뭐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까마귀도 사랑하신대네. 세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회개해야 돼. 왜? 내가 사단의 말만 가르침만 듣고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잘 안 나가서 하나님이 죽였고 우리 엄마도 내가 선교사 되기 싫다니까 죽였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되었다. 그게 죄야. 그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 순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교사는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까? 참.
결국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성경인데, 그 십자가는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지. 뜻대로 안 살면 죽인다. 그러니까 뜻대로 살아라. 이게 무서운 오해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오해의 어두움으로 꽉 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좀 더 이상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다. 복이 뭐냐, 복.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 제가 교회 가면 상급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주로 이 조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상 준다. 우리 조건적인 우리들에게는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당연해요. 근데, 자, 하나님의 상급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상급. 예? 네? 여기 잘 보세요.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큰, 뭐예요? 상급. 하나님이야. 자,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 주시는 분. 자, 이제는 복은 뭘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복. 복은 곧 무엇이다? 예,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야,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잘 나고 돈 좀 냈더니 그렇게 장사가 잘 되네. 예, 여러분. 그건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장사가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이 종류가 많아, 그렇죠? 돈복도 있고, 출세복도 있고, 무슨 복도 있어? 여복이 그게 복입니까? 여자 하나하고 살기도 힘든데 줄줄 따라다닌다고요? 신세 망치는 거지, 그렇죠? 자, 복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성경은 망쳐놓습니다. 전부 조건적으로 보이고 또 조건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회개해야 돼. 회개. 아시겠죠? 와,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요번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군요.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가 교회 댕겨 안 댕겨? 안 댕겨도 사랑한다 이거야. 그렇죠? 이제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주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이 애기는 못된 놈 같아. 그럼 사랑 안 해. 그런 사랑이 아니다. 못된 놈 같으면 하나님은 그 못된 놈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서 감동시켰어. 아, 우리 엄마 말잘 듣고 살 거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는 없다. 두드려 패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면 고쳐져야 안 고쳐져. 겉으로는 고쳐진 것 같아. 그러나 속은 절대로, 왜? 두드려 패고 맞을까봐 겁나서 착한 척 하는 거지.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하는 신앙은 그거는 결국 위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위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걔네들은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준다고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두렵지,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착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했을수록 사단은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으로 가르쳤어.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 이방인들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깨달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도 바리새인이었어. 나도 사도 바울이 나도 율법을 틀림없이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그런데 가망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나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나 저거 보니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 사도 바울도 예수께로 왔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직도 율법 가지고 회싸는 것은 다른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보고 율법은 안 되는구나.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쯤 어느 때가 오면 그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그렇게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 질투가 나. 그래서 아마 예수께로 오게 하려고 그러실 것 같아. 그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고생, 을 면했다고 누구 덕택에? 유대인들 덕택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유전자 활짝 켜지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